안녕하세요. 조강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3강 B파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3강 들어가 볼까요? 어제 전문 씨가 이거 했죠? 그죠? 그죠?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도 들어가 볼게요. 자, 왼손, 이거 왼손 해머링이에요. 이렇게 오른손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팝 나와 있죠? 동그라미 십자가 들어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얘로 이렇게 땅 하고 베이스를 쳐주세요. 그쵸? 하고 치고, 여기서 개방형 쳐주고요. 해머링으로 5번 플릿으로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태핑 하모닉스 12라고 돼 있어요. T.HARM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 주시고, 자, 중지손가락을 이렇게 손이 돼 있으면 이렇게 굽히세요. 그러면은 굽혀지죠. 자, 요 상태에서 자, 12 플레이 있죠. 자, 12점두개 찍혀 있는 거 뒷부분. 점두개 찍혀 있는 뒷부분은 여기 이렇게 손가락 중지로 이렇게 일렬을 만들어 보세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사실 요건 살짝만 때려도 소리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세게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약간 손 아플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살짝 쳐도 소리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6개 줄을 골고루 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고음 쪽을 강조해서 치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저음 쪽만 치면 음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치시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하고 그 다음 마디 또 밤스 팜 쳐주시면 돼요. 하고 아이로 업스트로크 돼 있죠? 그죠? 하고 그 다음 부분 코타시브 나와 있고, 그리고 해머링으로 3번 줄 3번 플랫 치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 그죠? 코타시브 하고 코타시브 쳐주시면서 같이 해머링 해주시고 당겨주시면 돼요. 클린오프. 그죠? 그 다음에 또 팜스트로크 나오죠? 그리고 레프트 핸드 나와요. 자, 팜스트로크 이 동그란 거 십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레프트 핸드 요거죠? 요거 펑 동시에 딱 치고 클린오프 나와 있죠? 자, 얘 땡겨서 소리 내줘요. 그죠? 뭐 코타시브 하고, 그리고 6번 줄하고 1, 2, 3번 같이 치게 되죠? 개방현.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인터넷 강의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인터넷 강의만 보고 제대로 다 따라 하시는 분은 정말 고수예요. 아무리 친절하고 천천히 설명을 해도 나중에 밖에서 저 만나면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연결하면 첫 번째 마디 이렇게 됩니다. 빨리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는 중간에 막 바꾸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강의대로 그 악보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딱그 다음 마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하면은 손이 좀 약간 화려해 보이죠?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화려하죠. 근데 천천히 뜯어보면 별거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천천히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도 조금씩 속도를 올려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2, B파트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이렇게 지나가고 세 번째 마디는 똑같죠? 세 번째 마디 똑같고 네 번째 마디 보시면은 카톡이어서 자, 요 부분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5번 플랫 잡고 1번 줄 5번 플랫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7번 플랫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부분에도 아이 손가락으로는 1, 2번 줄만 쳐야 돼요. 동시에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발에로 잡으셔서 해결해도 돼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하면은 첫 번째 도돌이표 나오는 부분까지 거기까지 무난하게 칠 수가 있어요. 한번 쭉 가볼까요?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도돌이 마디 전 마디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머링 플리오프 해머링 플리오프 해머링 해머링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계속 해머링 플리오프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해머링 소리 잘 나죠. 자 해머링 하실 때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줄이 있으면은 높게 손가락을 이렇게 높게 잡으시고 이렇게 위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찍으시면 소리가 잘 나요. 근데 얕은 데서 이렇게 쪽쪽쪽 하시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땡땡 때려주세요. 해머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때렸을 때 턱턱 소리가 나면 돼요. 턱턱 소리 들리시죠? 그쵸? 이렇게 해머링만으로 이렇게 되는 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리 곡 같은 경우 되죠? 아 이게 아닌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머링에도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죠. 이렇게 해머링에 되는 거는 엄지손가락을 보시면 이렇게 중간 정도에 놓으시고 이거 이렇게 위로 잡으시면 해머링 안 돼요. 해머링 할 때는 꼭 손을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높은 데서 찍어야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죠? 항상 해머링은 높은 데서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낮은 데서 찍으면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나요. 해머링만으로도 된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도 위쪽에 그죠? 소리 잘 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도돌이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G8-9 코드 나온 부분 그 부분 보면은 태핑 하모닉스 12라고 돼 있죠? 12라고 돼 있으니까 12플랫 있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딱 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태핑 하모닉스 19라고 돼 있죠? 자, 세볼게요. 12, 13, 14, 15, 16, 17, 18, 19 여기가 19플랫이죠? 자, 잘 보이시나요? 19플랫에 이 뒤쪽 플랫 여기 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때려서 하모닉스 소리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으시고 최대한 이렇게 수직이 될 수 있게끔 잡으시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C플랫 여기 때리고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래서 하고 5플랫 해머링 잡을 때 하고 19플랫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때려주시면 돼요. 이건 뭐 이렇게 살짝 살짝 하실 필요 없죠? 그쵸? 그 다음에 그죠? 뮤트 나왔죠? 딱딱딱딱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 이거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핑거 스타일이잖아요. 코타로 오셔도 똑같이는 안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연결해서 해볼까요? 제 나름대로 치는 방법으로 하면은.